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157페이지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부터 보도록 합시다.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 자, 우리가 금융상품의 정의를 통해서 금융자산의 정의, 금융부채 지분상품에 대한 정의를 확인해 봤는데 이 단어는 금융산의 회계체를 하기 위한 단어로서 금융자산의 인식과 측정은 재무상태별 금융산을 언제 증가 기록할 것인가, 화폐금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인식과 측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그러면은 이 금융자산의 인식점을 합해보기 위해서 금융자산의 분류가 있습니다. 인식점을 고려해서 그래서 금융자산 하면은 크게 자,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기손익,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 자, 두 번째 대여금 및 수취채권 및 수취채권. 자, 다음 만기보유 금융자산. 자, 다음 매도가능, 매도가능 금융자산 또 분류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 당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은 자, 다시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산, 자, 좀 길죠? 당기 손익, 손익, 자, 당기 손익이죠? 자, 인식, 지정, 금융자산으로, 자,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금융의 인식과 측정의 회계 처리에 자 핵심을 둬야 될 게 시험적으로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매도 가능 금융산의 회계 처리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금융산의 분류에 있어서 지분증권 있고 채무증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분증권 하면은 주식이 대표적이죠. 채무증권 하면은 자, 사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사채 등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에 지분증권인 주식, 채무증권인 사채에 있어서 금융산에 우리가 인식측정 회계처리는 이런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을 했을 때 회계처리 의미인데, 그럴 경우에 이 지분증권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분증권에 있어서는 만기보유로는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도가능, 그러나 만기로는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자 만기를 갖는 개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사채를 취득할 경우, 사채를 취득할 경우 채무증권은 당기 손익이라든가 만기 보유라든가 매도 가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들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지분증권을 취득하든 채무증권을 취득하든 분류가 되어지죠. 그런데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우리 기본적으로 큰 관심을 두진 않지만 그래도 자 이런 유가증권인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분류에 있어서는 만기 보유는 지분증권은 주식은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제 이런 금융산의 인식에 있어서 최초 인식 먼저 크게 규정을 보고 회계처리로 가죠. 그러면 최초 인식은 자 취득에 따른 회계처리가 의미하겠죠.
자, 취득. 자, 경우에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최초는 공정가치. 대여금 수취 채권도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공정가치. 가치로 인식을 하죠. 공정가치. 자, 이럴 경우 KIFRS에서의 이 공정가치라 하면 측정일 시장 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면서 이러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 인식은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다 공정가치. 그런데 우리가 취득함에 있어서 거래원가. 거래원가 하면 뭐 증권 수수료 등이 있겠죠. 이런 거래원가에 대해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원가 있어서 단기 손익 인식 금융사는 거래 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거래 원가를 가산해서 최초 인식의 최초 취득 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기 손익 금융사는 거래 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회계 처리에 자 우리가 실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거래원가를 가산해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최초 인식에 따른 자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의 의미가 있는데 이 후속 측정은 자 기말 평가를 합니다. 기말 평가 과정이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 후속 측정이 있어서 단기순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대여금 수취 채권에 있어서는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고 만기보유 금융자산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고 매도가는 금융사는 공정가치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공정가치로 평가입니다. 자. 이럴 때, 자, 단기 매매 관심 드는 거하고, 매도 가능은 공정가치로 평가죠. 자, 그런데, 대여금 수취라든가, 만기 보유 금융사는 상각 후 원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에 따른 손익, 자, 평가에 따른 손익을 고려가 될 때, 단기 매매는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합니다.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한다. 근데 대여금 수취 채권은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평가 손익을 만기 보유 금융도 자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도 가능 금융 자산은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 자. 그런데 정말 핵심의 핵심인데 단기 손익인 단기 매매 금융사의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하는데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매도 가능 금융사에 대한 평가 손익을 인식을 하는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산을 분류를 함에 있어서 자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데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금융 분류에 있어서 단기 손익 인식 금융산 그랬죠? 그 이유가 이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금융산을 분류했을 때 항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하죠. 그러므로 단기 손익 하면은 자, 비용과 수익이 있겠죠. 수익.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 항목이 되는 겁니다. 자본 항목. 그래서 평가 손익에 있어서 단기 매매 금융의 평가 손익인지 매도 가능 금융의 평가 손익인지도 확실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나가겠지만 단기 손익은 비용 수익 항목을 의미하고 기타 포괄 손익은 자본 항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처분을 할 수 있겠다. 처분. 자, 그러면 처분할 경우에 처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다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하죠.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히 구분한 이유는 이 처분 손익은 다 인식을 하는데 단기 손익이든 자 대여금이든 자 만기 보유든 매도 가능이든 이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단기 매매 금융의 처분 손익이든 매도 가능 금융의 처분 손익이든 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틀을 구분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평가 손익에 있어서는 단기 손익 인식과 매도 가능에 대한 인식을 하지만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인데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이든 매도 가능이든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시험은 계산형만 나온 거 아니죠? 지문형도 나오죠? 지문형 나올 때 본 시험에서도 자주 나온 부분이 이 금융산의 분류, 최초인식, 후속측정, 처분과 관련 이런 회계처리 규정이 지문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에 대비하면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틀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자, 이런 회계처리 바탕을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단기 손익 인식 금융산 처리를 한번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는 158페이지에 단기 손익 인식 금융산 살펴보겠죠. 자, 그런데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엔 단기 매매하고 손익 인식의 지정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기 손익 인식 금융 회계 처리인데 단기 매매로 좀 크게 강조하려고 단기 매매 금융으로 처리를 좀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 단기 매매 금융 자산부터 한번 살펴보죠. 단기 매매 금융 자산. 교재에는 단기 손익 인식 금융산 나와 있는데요. 똑같아요. 이 단기 손익 금융산 안에 단기 매매가 있잖아요. 여기에 주위에 이 단기 매매 금융의 항목을 좀 우리 시험적으로 좀 매도하고 구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쪽에서 자주 언급을 해드린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단기 매 금융 자산 회계 처리에 자, 역시 최초 인식. 자, 반복이죠. 최초 인식은 취득에 따른 회계 처리죠. 그럼 취득에 따른 회계 처리에서 최초 인식에서 취득 원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하는데 거래원가,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원가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진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단기 손익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진다. 단기 손익의 거래원가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죠. 자,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다. 그래서 자, 교재 150, 자, 9페이지에, 페이지에 자, 확인 예제. 자, 12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12번을 봐보면 2016년 7월 1일에 주식 10줄 액면가 5,000원짜리를 주당 9,700원에 매입하고 증권 수수료 1,000원 현금으로 자, 주식 대금은 수표 발행해서 지급을 했죠.
이럴 때 회계처리를 당기 손익인식으로 지정을 했죠. 그러면 회계처리를 할 때 차변에 주식을 취득해서 당기 매매, 당기 손익으로 분류했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산, 자에 따른 자 취득 원가가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자 그랬을 때, 자 주식을 10주를 사왔는데 주당 9,700원, 9,700원을 주고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근데 수수료 1,000원도 현금으로 줬죠. 그래서 총 지급한 금액은 얼마냐면 98,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97,000원이 되겠다. 97,000원.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취득 원가가 97,000원이 된다면 뭐 정리는 쉬워지죠. 그런데 결론은 97,000원이 아니다. 이유는 이 천 원은 자 취득에 따른 수수료잖아요. 자 증권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거래원가거든요. 거래원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자 97,000원가에 가산하지 않기 때문에 천 원에 대해서는 자,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등의 당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 매매 금융자산 자 취득 원가는 96,000원이 되는 겁니다. 97,000원이 아니라 96,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거래 원가는 지급 수수료 등의 당기 손익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거. 자, 이걸 응용해서 우리 18회 때도 기출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자 당기 손익 즉 당기 매매 금융산에 있어서 159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지만 자 발행일 이후에 취득하는 국공채 단기 매매는 자 사채 취득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펴봤을 때 자 취득을 위해 길 경과분 이자 즉 줄여서 경과 이자라고 하는데 뭐 지나간 이자를 자 지급하고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길경과이자라고 그러죠. 이 경과이자에 대해서는 최초인식 시 경과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미수수익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이자 수취시 자 이자 수익과 상계에서 처리가 되어진 겁니다. 특히는 기일경과분 이자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걸 한번 정리하기에서는 회계치를 좀 보면 되겠죠. 159페이지 13번을 봐보시면 자, 13번 자 확인 문제 2016년 7월 1일 날 2016년 7월 1일 날, 자, 액면가 10만원, 이자를 12%짜리를, 사채를, 발생 이자를 포함했죠? 포함해서 97,000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자, 이럴 경우에 7월 1일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자 지급일이 3월 30일과 9월 30일이 이자 지급일이 되네요. 자, 이럴 경우에 7월 1일 날, 자, 3월과 9월 달이 이자 지급일이니까, 자, 이 노란색 부분이 경과이자입니다. 길 경과이자를 포함해서 97,000원을 주고 매입했죠? 자, 이럴 경우에 7월 1일 회계처리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현금. 자, 현금으로, 97,000원이 나갔죠. 97,000원. 그런데 자 수수료 1,000원도 나갔죠. 그래서 뭐 자주 정리하면 98,000원이 되겠다. 98,000원이 현금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산. 자. 야, 자, 취득 원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 자, 9만 8천이 되기 때문에, 9만 8천 하면 편하겠죠. 편하겠죠? 근데 먼저, 이 1,000원, 1,000원 수수료죠? 1,000원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 수수료, 수수료 1,000원, 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 했다. 그래서, 9만 8천원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7월 1일 날 취득하면서, 기일경감, 이자, 3개월치를 포함해서 지급한 거죠? 그러므로, 이 기일경고 이자를 좀 알아야겠다. 그 말이요. 뭐, 기일경고 이자를 계산해 보면은, 액면가가 10만원짜리죠? 자, 이자를 연 12%짜리였죠? 자, 그래서, 기일경감이자가 지금 3개월치죠? 그러기 때문에, 12개월에 3개월이 되겠다. 그래서, 기일경고 이자가 3,000원이 되겠다. 3,000원. 자, 그래서, 기일경고 이 3,000원에 대해서는, 원가에 지금까 포함하지 않고 미수 수익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이 3,000원에 대해서는 미수 수익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단기 매매 금융산의 취득 원가는 9만 8천원이 아니라 9만 4천원이 자, 취득 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9만 4천원. 9만 8천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1,000원은 수수료는 지급 수수료로, 자, 3,000원 길 경과분 이자는 미수 수익으로, 그러면 지급 수는 단기 손익의 비용 항목이고, 미수 수익은 자산 항목입니다. 미수인 자산 항목으로 처리해 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해계치를 한번 정리하면, 그럼 이제 참고로 9월 달에 이자를 받겠죠? 9월 달에 이자를 받을 때는 차변의 현금. 현금. 자, 6개월 이자를 받아오겠죠? 그러면 3개월 이자가 3,000원이니까 6개월 이자는 6,000원이 되겠죠? 6,000원에 대해서 이자 수익으로 6,000원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취득 시 길 경감 이자를 미수 수익으로 처리해 뒀기 때문에 이걸 상계에서 없앤다. 그래서 미수 수익 3,000원. 1,000원. 자, 이런 회계 처리 이루어지죠. 그래서 단기 수익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금액은 3,000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길 경호전을 포함해서 사채를 취득한 경우하고 이자 지급일 담은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했다는 회차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취득한 주식이나 사채를 보유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보유하고 있을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자, 또는 사채를 보유하고 있네요. 자, 그럴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게 되고 배당 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자. 그랬을 때 주식을 심가 자 저는 배당을 받는데 이 배당이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겠다. 주식 배당 그게 배당을 현금으로 받았냐 주식으로 받았냐 그 말이요. 그럼 현금으로 자 배당을 받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배당금 수익은 단기 손익의 수익 항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주식을 배당으로 받으면 취득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 되겠다. 수익. 자, 그런데 결론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자, 차변과 대변에, 자, X죠? 그 말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non accounting. 분괴 없습니다. 분괴 없다는 말은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차변 X죠? 금융자산에서, 그래서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배당금 수익은 당기 손익의 수익은 주식 배당액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붕괴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받았기 때문에 단가만 수정을 하면 되겠다. 단가만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가만 수정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을 받을 때 특히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붕괴 없다는 거 자산의 증가를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기억 좀 해서 한 두 번 정도 출제도 됐지만은 또 나올 수도 있는 규정이니까 정리가 필요하죠. 근데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은 거니까요. 이자. 자, 차변의 현금 대변에 이자 수익, 이자를 받은 회계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과 보유했던 회계체는 정리해봤죠. 그럼 이제 자, 규정에 따라서 자, 이제는 평가에 대한 규정을 좀 보고 뭐 더 정리하면서 아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회계처리에 대한 우리가 붕괴 정리함 다 살펴볼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제는 자, 평가로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180페이지 이제 중간 하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칠판을 좀 지워야 되니까 자, 이 부분만 좀 확인 좀 하죠. 이 부분까지. 자, 이제 단기 매매 금융자산 자산의 후속 측정의 평가. 후속 측정은 기말 평가. 이 평가를 기말에 하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말 평가로서 결산 정리상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산 정리상이 나오면은 무슨 붕괴? 그렇죠. 수정 붕괴를 바탕을 두는 거죠. 수정 붕괴. 자, 이럴 때 단기 매매 금융산을 기말 평가할 때 평가는 공정가치로 합니다. 공정가치로 한다. 이때 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 최선의 추정치를 뭘로 할 거냐.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을 최선의 추정치로는데 그럼 활성거래시장 하면 쉽게 말하면 증권시장. 증권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을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로 봅니다. 그래서 자, 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니까 공정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공정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요. 공정가치가 상승하고 하락할 경우에 수정붕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승할 경우에는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차변에 대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평가 이익 공정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 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단기 매매 금융 자산 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공정가치가 상승하락할 경우에 수정분기를 보니까 상승할 경우 단기 매매 금융에서
자산 증가를 시켜놨죠? 하락할 경우에 단기 매매 금융사례, 자, 감소를 시켜놨죠? 그래서 상승하든 항승, 자, 하락하든 해당 자산에서 직접 가산 차감했죠? 직접 가산 차감했다고 그래서 이걸 직접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상승하락 경우에 직접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죠. 중요한 거요. 직접법을 따르고 있죠. 그럼 이제 이 평가이익하고 평가 손실의 단기 매매 금융의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 항목이 된다. 그럼 단기 손익 항목의 평가 이익은 수익이고 평가 손실은 비용 항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의 수익과 비용 항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특정 기업의 주식만 보유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기업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또한 그 동일 기업의 주식을 시점을 두고 살 수 있죠. 근데 그 가치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단기 매매 평가 이익과 평가 손익의 회계 처리는 단기 손익 항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총액법하고 순액법, 총액법, 순액법의 회계 처리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KIFRS에서는 총액법, 순액법 다 인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순액법을 적용을 하지만 중요한 경우,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 중요한 경우는 자, 총액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순액법과 총액법을 다 인정하니까 물음이 어떻게 묻냐에 따른 것을 확인하는 게 유용성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확인문 24번에 총액법과 순액법에 따른 자, 규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평가 손익에 있어서 단기 손익 항목이 된다는 게 키가 됩니다.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가 돼서 수익과 비용 항목이 되기 때문에 총액법과 손해법의 두 방법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기말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이걸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처분에 있어서, 자, 좀 지워서 또. 그러면 처분에 따른, 자, 회계처리 어떻게 될 것이냐. 단기 매매 금전 처분. 자, 처분을 하면 당연히 예, 처분 시 장부 금액과 처분에 따른 순 매각 금액을 비교하게 되죠. 자, 그럼 순 매각 금액이란 매각에 따른 처분 비용이 있겠다. 자, 그래서 처분 비용을 차감한 순 매각 금액을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장부 금액과 순 매각 금액의 차액이 단기 매매 금융산의 처분 손익이 나타난 겁니다. 처분 손익. 이 처분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이 되겠죠. 수익과 비용 항목. 그럼 예를 들어서 장부 금액이 100원짜리를 순 매각 금액이 120원이더라. 장부 금액이 100원인데 순 매각 금액이 90원이더라. 순 매각 금액이 클 때냐 작을 때냐 그 말. 이때 회계 처리는 기말 평가인 수정 분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그러고 보면은 자, 처분이 이루어졌으니까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처분했죠? 처분에 따른 돈을 받아왔죠? 자, 현금. 자, 그래서 현금 받은 건 순 매각 금액이 되겠죠? 120원을 받아왔죠? 네, 단기 매매 금융을 처분했죠? 장부 금액 100원. 자, 그러면은, 자, 20원 차이가 나죠? 20원을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처분, 이익, 자, 20원,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겠죠. 다음, 자, 90원에 처분했다면, 자, 단기 매매, 금융, 자산, 현금, 자, 그걸 90원을 받았다. 그건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 자, 100원. 자, 그래서 10원에 대해서, 현금만큼에서, 자, 단기 매매 금융 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다. 처분 손실이 된다. 10원. 그래서, 자, 처분 이익이 나오든, 처분 손실이 나오든, 기말평가는 평가 이익과 손실의 수정분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처분에 따른 손익에 있어서는 이 처분 이익하고 처분 손실만 나온 게 아니라 처분이 있으니까는 자 매매 금융의 감소를 가져온다. 감소를 가져오면서 대가 수치가 이루어졌죠. 근데 대가를 더 받았으면 그만큼이 이익이고 덜 받으면 그만큼이 손실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금전에 우리가 처분에 따른 회차함을 정리 한번 해드려봤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일관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지만은 제가 평가 계정에 있어서 자 총액법과 순액법의 이 관계 등도 한번 정확히 한번 정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결론적으로 이까지 회계 처리를 하나하나씩 더 살펴보기 위해서 확인문 15번을 봐야 되는데 설명이 상당히 오래 정리해야 되니까 붕괴, 정기 등을 또 마감을 해서 재무제표 등 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그 과정은 다음 시간에 한번 쭉 정리 한번 하도록 해서 자, 이번 시간에 금융사의 인식과 측정에 따른 우리가 회계의 틀을 봤는데 자, 설명한 내용들 좀 이런 말씀 드리지만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 정리를 좀 신경 써야 할 단어를 한번 정리했고 이제 다음 시간은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자, 수고하셨습니다.